네,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들, 올 명절도 정말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, 또 코로나 꼭꼭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한 한 해 되시길 저희 모모랜드가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. 그러면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2년 이민년 해가 밝았습니다. 2022년 올해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우리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들 꼭 파이팅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테나시아 독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번 올해에도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이번 설에도 며느라기 2ING 저 무미양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설 연휴가 되시길 기도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배우 천영민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서 시나리 역할을 맡았는데요. 설 연휴 동안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더 좋은 작품들로 2022년을 가득 채워나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2022년이 네. 선뜻 찾아 가지고 선뜻 찾아왔어요. 1월 달이 이제 어느샌가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야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좀 특별하게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런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여러분한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테나시아 독자분들 집으로 복이 들어 와. 네,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무조건 첫 번째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또 좋겠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, 좋은 얘기들, 좋은 말로만 다 가득가득한 하루들로 가득 차서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또 행복하게 또 한 해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설날에 떡국 10그릇 넘게 한 20그릇씩 꼭 많이 많이 드셔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22년에 설날도 벌써 이렇게 다가왔는데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드시고 푹 쉬시면서 에너지 충전 만땅하시고 가족분들이랑 재밌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. 아,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든 시기이지만 또 설날에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, 뭐 친지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. 또 내려가시는 길 굉장히 막히실 텐데 웬만하면 기차 타고 네, 가시길 바랄게요. 네. 그럼 텐아시아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배우 송은태입니다. 이번 설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모두 건강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원희입니다. 벌써 2022년 새해가 됐네요. 이번 설 연휴에 떡국 맛있게 먹고 따뜻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들. 이번 설 연휴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2022년 이민년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이사영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가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지금까지 배우 박사영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, 배우 김혜주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, 배우 조현정입니다. 시간이 벌써 정말 빠르게 흘러서 2022년이 되었는데요. 올해는 정말 건강하시고 좋은 감정 그리고 좋은 일로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배우 이충곤이라고 합니다.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.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들, 배우 박은우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와, 다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올 한 해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고, 또 다가오는 설 연휴도 더 즐겁고 풍성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독자 여러분, 배우 박이현입니다.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.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새해 설날만큼은 조금 더 가족들과 행복하게 편안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 한 해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